안 되나요? 아니 저희 외부에서도 찍지 말라고 지금. 아 그러면 일단 요즘 국방 홍보는 매우 민감한 분위기입니다. 저는 지금 국방 홍보원 앞에 서 있습니다. 국방정책 홍보와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국방홍보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부에서 독립했습니다. 연예병사 부실관리 문제로 지금은 초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국방홍보원과 관련된 다른 내용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군부대를 순회하는 위문열차 공연. 20대 후반인 소영 씨는 위문열차 공연 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소영 씨는 일주일에 한 번 공연에 보수도 괜찮았지만 도저히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코러스나 뭐 무협팀이나 이렇게 옷이 좀 야하잖아요. 국방 홍보원 공연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인사식으로 엉덩이 이렇게 만지시고 막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회식 자리는 더 곤욕스러웠다고 합니다. 저희 보고 술 따르라는 식으로 하고 처음 보는 분인데 막 러브샷 하라고 시키시고 되게 좀 수줍은 여자 다듯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회식 자리 있어서 갔는데 옆에 앉으라고 막 그러셔서 옆에 앉아서 같이 먹고 있는데 고기를 자기 입속에 넣었다가 먹으라고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사랑 테스트라고 자기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먹는 걸로 뭐 테스트하는 거라고. 공연이 없는 날에도 술자리를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술 드시고 싶을 때 본인 집 주변에 있는 곳에서 만나자고 해서 다 모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 나가서 그분 비위 맞춰드리고 같이 식사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서는 또 계산도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결국 소영 씨가 선택한 해결책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막 싫다, 힘들다 막 얘기하면 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하고 따지고 하겠어요. 당한 여자들한테만 기억으로 남는 거지 실질적인 증거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해자로 지목된 국방홍보원 간부 B씨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이런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 술을 들여서 안 먹거든요. 아예. 다들 보는 데서 그 착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문열차 무대장치 임대업자인 김모 씨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국방홍보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갑을 관계를 톡톡히 실감한다고 합니다. 홍보원 회식 비용 대납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회식비 나와 있고 내가 결제하면 그 회식비를 가지고 그냥 용돈 쓰세요 해버린 거예요. 우리 의린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황이. 그게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리베이트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표현해봐요. 의리니까. 의리니까 늘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명절 때 떡값도 빠뜨려선 안 될 일입니다. 그 명절 때 무슨 뭐 떡값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뭐 실제로 뭐 아니면 대한민국에 그런 거 없이 돌아가는 사회인가? 홍보원 내 연줄이 없으면 입찰을 따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거의 대부분 연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저희들이 보죠. 왜냐면 저희 회사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홍보원 안에는. 국방 홍보원 자체 감사나 국방부 감사로 문제가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 안에 자기들만의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국방부 장관도 모를 거라고. 자기 밑에 있는 그 산하기관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장관도 모를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작진은 국방홍보원 측에 이런 의혹들에 대한 반론을 요구했습니다. 국방홍보원 측은 현재 국방부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감사 결과로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대장치 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성추행 의혹은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다툴 일이라고